자, ITQXL 2021년 2월 A형이고요. 계절 가전 히트 상품 정보에 대해서 ITQXL 하고 있어요, 지금. 제 1작업, 값 계산할 차례예요. 함수라고 하죠. 그쵸. 함수는요, 총, 짠짠짠,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함수 있고요. 7번 조건부 서식까지 해서 총 7문제, 20점씩입니다. 총 140점이고요. 함수를 다 포기하면 절대 A등급 안 나와요. 그래서 함수는 최소 반 이상 맞춰주셔야 돼요. 다들 ITQ Excel에서는 함수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Excel에서도 이제 함수가 좀 어려운 편이긴 한데요. 많이 해보시면은, 특히 ITQ Excel 같은 경우는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쉬운 문제, 중간 문제, 어려운 문제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반 정도 맞추시는 거 어렵지 않고요.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한 3개 정도? 3회차분 정도 풀어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완전 받으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우리 한번 한 문제씩 천천히 해볼게요. 자, 1부터 6셀은요,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래요. 주어진 함수는 문제마다 다 이렇게 함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값을 구하는데 결과값 보인다고, 내가 알겠다고 바로 입력하면은 0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를 쓰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1번 순위부터 가볼게요. 1번 칸은 여기입니다. 순위. 요만큼. 자, 요만큼에 뭘 하라냐면요. 정의된 이름 이용하여. 이런 문제, 정의된 이름 이용하여라는 이게 1번에 나왔네. 항상 반드시 한 곳에 나와요. 한 번은 나오는데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넘어갈게요. 내림차 순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래요. 일단 결과값, 이 내림차 순순위를 먼저 알아야겠네요. 자, RankEQ라는 함수를 쓰래요. 여기죠. 우리 요만큼의 입력을 할 건데 한 칸 다시 볼게요. RankEQ 함수. 일단 함수는요, 가장 먼저 등호로 시작합니다. 는. 그래서 요거 짠. 요거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하면 아, 이게 함수구나 라고 이 엑셀이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등호를 넣고요. 우리 아까 RankEQ였어. R, A, N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나와요. 그쵸?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 랭크EQ 여기 있네요. 이렇게 찾게 됩니다. 수에서 지정하는 뭐 크기, 수의 크기를 구합니다. 목록값에서 뭐 다른 순위가 반환됩니다. 내용 읽어보셔도 되고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나와있는 함수 그대로 활용할 거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내림차선 순위 구하랬는데 랭크EQ 줬잖아. 그러니까 순위 구하는 함수겠죠. 그렇겠지? 자, 랭크EQ 골랐으면요, 더블클릭 나닥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우린 함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쭉 위로 가보면 여기에 fx 있습니다. 함수 삽입이라는 fx 있어요. 함수 와업사를 클릭해보면요, 이렇게 함수를 입력할 수 있게 도움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활용해서 진행할 텐데요. 자, 보니까 칸이 3개네. 아, 뭔가 3개를 입력해야 되는구나. 아유, 보기만 해도 어렵다. 그치?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순위에요. 무슨 순위였냐면, 문제에서. 소비 전력을 이용해서 하래. 소비 전력이 어딨냐면, 여기 소비 전력 이거잖아. 그치? 소비 전력의 순위를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자, 첫 번째 칸이니까, 얘. 95가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는. 95 넣어주고요. 알고 싶은 값. REF. 두 번째 칸은요, 참조할 값, 목록이에요. 누구 중에? 얘네 중에요. 얘네 중에 95가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야. 이해되죠? 자, 오더는요, 여기 써있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 지정하면 오름차순이라고 써있습니다. 우린 뭐 구하는 거냐면 내림차순이라는 걸 구한대요. 그쵸? 그래서 내림차순 어떻게 하라고?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래. 그럼 안 써도 되겠네. 생략할게요. 그러면 끝났어. 여기 7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잠깐. 이거 뭐예요? 왜 소비전력으로 나왔지? 분명히 아까 예를 들어 제가 다른데 이런데 클릭하면 여기 범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소비전력이라는 말로 바뀌었어. 왜 그랬죠? 왜 그러냐면요, 이거 위에서 보면 여기 있잖아. 마지막에 G5부터 G12는 소비전력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요만큼을 내가 드래그 해놓으니까 아, 이거 소비전력이야 하고 소비전력으로 지가 바뀐 겁니다. 제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정의된 이름으로 뭐 이용하세요.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범위만 잘 잡았다면, 그리고 앞에서 이름 정의만 잘했다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요, 앞에서 이걸 못했으면 밑에서도 감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어요. 여기 손필력 됐고, 여기 오더는 그냥 두는 거 하면 7 나오는 거 확인했죠? 확인 클릭하면은 순위 나온 겁니다. 쉽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순서대로 해보고 정확히 얘가 랭크 EQ라는 게 뭔지 몰라도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함수를 엑셀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요 옆에 드래기 여기 채우기 핸들로 여기 클릭해서 쭉 당기면 밑으로 당기면 이렇게 다 채워지는 거 아실 텐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봐봐 이렇게 다 선도 좀 다 엉망돼 있고 순위도 이상해지고 막 그래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컨트롤 C 복사 복사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드래그해서 내가 집어넣을 부분 요만큼을 드래그해서요 오른쪽 클릭 그리고 붙여넣기 옵션 중에 세 번째 있는 거 요거예요. 수식 자세히 보면 FFC 있죠. 수식 요거 클릭 하시면은 선도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끝인가?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엑셀은요 똑똑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내리잖아요. 이렇게 복사를 하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란색이 지금 계속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쵸? 따라옵니다. 지금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여서 정의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요 소비전력이라는 요만큼이 고정돼 버려서 지금 잘 나오긴 하는데요. 다른 회차 푸실 때 분명히 랭크 EQ 이렇게 하면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다른 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빨간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셔도 정답입니다. 이미 랭크 EQ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왜 고정해야 되고 하는지 절대참조, 상대참조 이런 것들 아실 거니까 일단은 이름 정의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랭크 EQ는 끝. 자, 됐어요. 자, 끝난 게 아니라 그 결과값에 위를 붙이래요. 아유 뭐 되게 많다. 이렇게 1위 이런 걸로 우리 아까 이거 해봤어요. 위에 원 표시한 거 해봤잖아요. 그치? 83,300원 했었잖아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랑 다른 겁니다. 얘는요 셀 서식으로 한 거고요. 얘는요 여기 엔드 연산자를 쓰래요. 엔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 보시면은요 위에 여기에다가 새로 더 할 거예요. 뭐를요? 엔드 연산자 쓰래. 엔드 7 위에 있네요. 엔드. 그리고 여기에 위 이렇게 쓰면은 되겠죠? 될까요? 엔터 쳐보면 안 나와요. 왜요? 이 위는요 여기에 입력하는 거는 랭크 EQ나 막 숫자 이런 것들은 엑셀이 인식을 할 수 있어. 근데 위 하면은 엑셀이 이거 뭐야? 라고 인식을 못해요. 이런 텍스트 글자들은요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엔터 쳐보면은 이렇게 7위 나옵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 다 그렇게 붙여야지. 그러니까 아예 요거를 복사해서 붙이기 전에 이거 다 완성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복사해서 전체에 함수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1번 끝이에요. 조금 뭔가 복잡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리라 믿어요. 자, 2번 갈게요. B고 2번은요 여기에요. B고 요만큼이요. 자, B고에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싱글. 제품 코드 여기 있다.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 BK1이니까 1이네 1. 예, 그쵸? 세 번째 글자 1이면 싱글, 2이면 더블, 그 외에는 특대형 이래요. 이거 첫 번째 거 보니까 BK1 이거 원 1이니까 얘는 싱글, 두 번째 거 얘는 2이니까 더블, 3이니까 얘는 특대형이겠네.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싱글 더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안다고 여기에 직접 입력하면은 0점입니다. 함수 쓰셔야 돼요. 함수는 뭘 줬냐면 if 함수와 mid 함수를 줬어요. 자, 함수 뭔지 한번 볼게요. 하나씩
자, if, 만약이란 뜻이죠. if, 논리검사 수행에서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변환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볼게요. 함수 뭔지 일단 보는 거예요. 위에 보면은요, fx 클릭해보면 다시 똑같이 나옵니다. 자, logical test는요, 논리예요. 그래서 어떤 식, 값이나 식이 나와요. 예를 들어 뭐, 1 더하기 1은 2.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맞죠? 이게 true 나오잖아요. 만약 1 더하기 1이 3 쓰면 아니잖아, false잖아. 이런 조건이 나와요. 판정할 값이 나오고요. 자, 밑에 두 번째는요, true일 때, true일 때 값, 맞을 때면 1 나와라, false, true일 때면 2 나와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지금 틀렸잖아. 그래서 false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틀릴 땐 2 나오라 했잖아. 그래서 2 나온 거예요. 만약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럼 맞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맞을 땐 1 나오고 틀릴 땐 2 나오라고 했으니까, 맞았으니까 1 나왔잖아. 이해되시죠? if 함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지울게요. 자, 다음 무슨 함수야? mid 함수네요. 자, 는 mid 문자열 지정 위치에서 숫자,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돌려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더블 클릭해서 함수 마우스를 눌러보면은요, 자, 텍스트 어떤 글자요? 예를 들어 요거 합시다. 요거요, bo. 요 글자예요. 요 글자인데요, 스타트 넘버 몇 번째요? 몇 번째 글자? 몇 번째? 우리 세 번째 bk1에 세 번째 글자가 1인지 2인지 3인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글자요. 자, 세 번째 글자인데 몇 개나 필요해요? 우리 몇 개 필요해? 하나 필요하잖아. 하나요. 그러니까 뭐 나와? 1 나오는 거잖아요. b 1 2 3 bk1 중에 세 번째에서 하나만 주세요 라고 1. 만약 세 번째에서 2 했으면 어떻게 될까? 2 하면 1 다시 인 거 이해돼요? 이게 3이라면 3 1 다시 0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스타트 넘버가 1 2 3 4라고 칩시다. 4예요. 그러면 1 2 3 4 5라고 합시다. 5 5예요. 그러면 b b k 1 다시 0. 그렇죠. 0부터 시작한 거네. 그래서 하나만 나오라고 하면은 0 나오겠죠. 두 개 나오라고 하면 0 2 나오겠죠. 세 개 나오라고 하면 0 2 1.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세 번째부터 하는데요. 한 글자만 있으면 돼요. 요게 먼저 판단하는 거니까. 미드 함수는 요 세 번째 글자 요걸 판단하기 위한 함수네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if하고 미드 함수 활용해서 여기 이제 집어넣을게요. 자, 제품 코드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싱글, 2이면 더블. 그러니까 제품 코드 세 번째 글자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if 미드 함수 if부터 갈게요. if 만약에 더블 클릭 해보면요, 이렇게 등호 if 가로 열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함수의 기본 모양이고요. 이 함수 클릭해서 이제 이 안에 가로 안에 뭘 넣을까? 요거의 세 번째 글자잖아. 그쵸? 세 번째 글자 찾는 거 아까 미드였죠. 그래서 함수 안에 함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미드 하고 어쩌고 저쩌고 넣으려니까 기억이 안 나. 가로 열고 어쩌고저쩌고 넣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 어떡하지? 모르겠으면 일단 확인 누르세요. 그냥 에러 날 겁니다. 괜찮아,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이렇게 미드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뜹니다. 만약 안 뜨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미드 이 함수가 나올 때까지 커서 옮겨보세요. 나왔죠? 나왔으면 그대로 함수를 한 번 더 누르면요, 이번에 미드 함수에 대한 이 마우스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 안에 함수 있는 거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텍스트는 요거죠. 요거. 요거에 스타트 넘버가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글자가 그 세 번째에 한 글자만이요. 한 글자가 1이면 어쩌고 2면 어쩌고 였으니까 요 글자를 찾은 거예요, 지금. 그쵸? 확인 하면은 에러 떠. 괜찮아. 그냥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미드 함수는 완성됐어. 그쵸? if 함수 다시 이 if 글자로 가서 클릭을 해보면은 다시 이렇게 if가 뜹니다, 밑에. 그럼 그때 다시 한번 함수를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떠요. 자, 입력을 할 건데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 하니까 여기 에러 나네. 아까는 뭐 이상한 거 나왔는데
여기는 논리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을 써줘야 돼. 이 글자가 만약에 1이라면 여기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싱글. 여기는 싱글이라고 나와야 돼. 만약 아니라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겠지. 2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지. 이해돼요? 첫 번째 판단을 했어. 1이면 싱글이래. 근데 if는요,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해요. 그래서 1이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맞으면 싱글. 아니면은 어떻게 해? 아니면 2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2인지. 그래서 여기에 if하고 다시 나올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만약에 2라면 2인지 확인해보고, 맞으면 더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특대형이겠네. 특대형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상황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요 대충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 BK1이니까 이거 1이야. 근데 는 1인데 false 나왔다? 이거 맞는 얘기야? 아니야. 왜? 얘가 이게 숫자는 숫자인데 실제로 여기서 숫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글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지 얘가 아 이게 BK1, 2, 1이 1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true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이면 싱글. 만약 1이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여기까지 일단 확인. 1이니까 싱글이야. 근데 1이 아니면은 망하는 거지. 나만 해볼게. 봐봐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내가 아까 쓴 2인지 확인해보고 아니면 더블 아니면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나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식을 더 완성을 해볼게요. 자, 2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래. 어떻게 확인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도. 어떻게? if. if 함수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 함수 안에 함수 나와도 이 는 이 등호는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맨 앞에. 맨 앞에 한 번 나와. 그리고 if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똑같이 가요. 함수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 똑같이 이번에 또 판단해야지. 뭐가? 요게 요거의 세 번째 글자. 그쵸? 그러면 아까처럼 또 미드 또 다시 하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미드 하고 또 가로 열고 뭐야 어쩌고저쩌고 써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위에 있잖아 여기. 그쵸? 우리 아까 했었잖아 이거. 했던 거 그대로 보이니까 그대로 B5 써도 돼요. B5 내가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클릭하셔도 되고요. 하신 대로 하세요. B5 그리고 위에 거 보니까 쉼표 3 쉼표 1이네. 이게는 이번에 몇? 2. 그 따옴표로 2 묶어주면 2라면 뭐가 나와야 돼? 더블. 그쵸? 문제에서 있잖아. 1이면 싱글, 2이면 더블. 그 외에는 특대형입니다. 더블도 아니라면 특대형이야. 이런 애들은 글씨로 지네가 텍스트로 바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큰 따옴표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원래는 큰 따옴표 내가 붙여줘야 되는 건데 얘들은 식 중간에 막 들어가니까 얘가 식인지 숫자인지 헷갈리니까 큰 따옴표를 내가 일부러 붙여줘야 되는 거고 얘들도 원래는 붙여줘야 되지만 얘네밖에 없으니까 그냥 아 글씨인가 보다 하고 지네가 붙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됐으면 확인. 확인. 자, 식을 보면은요 위에 거 보고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B5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라면 싱글. 그것도 만약 아니라면 다시 한번 판단합시다. 세 번째 글자가 2라면 더블.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특대형. 이렇게 반복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고요.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여기에 함수로 붙여 넣어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더블. 2니까 더블, 3이니까 특대형, 1, 1, 1, 2, 2,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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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더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어렵죠? 되게 길고 어려워요. 함수 안에 함수 나오는 거 실제 실무에서도 너무 당연한 거고 특히 if 나오면은 if 함수 나오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게 보통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천천히 하다 보면 몇번 해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 딱 들었을 땐와 되게 복잡하고 이건 포기해야겠다 싶은데 오히려 저는 if 함수가 더좀더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하기에도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연습 좀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은 포기하지 말고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데서 어떤 데서 또 점수가 나갈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은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ITQXL A등급 나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서 두 번째 2번도 끝. 자, 3번이요. 전기 매트 가격 평균 3번은 여기입니다. 요 칸이에요. 3번 전기 매트 가격 평균 sum if와 count if 함수를 사용을 하래요. 자, 평균은요. 다 더해서 몇 개로 나누는 거잖아. 그쵸? 전기 매트 가격 평균이래요. 자, 일단 보니까 전기요, 전기 매트 이걸 봅시다. 전기요, 전기 매트 이거 저만 여러분들 보이시라고 잘 보라고 색깔 칠해볼게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 전기 매트, 전기 매트 여기 있다. 전기 매트 여기 있네. 그치? 세 개가 끝이네요. 전기 매트에 뭐 하라고? 가격 평균, 가격 여기 있네.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세 개를 더해서 그쵸? 이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나누기 몇 해야 돼? 3이죠. 3개니까.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동으로 요 목록 중에 이 전체 표 중에 전기 매트에 대한 가격들을 골라서 더하고 전기 매트가 몇개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sum if는요, 더하는 거예요. 근데 sum은 더하는 거, if는 만약이라는 뜻이죠.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은 뭐가 되겠어? 전기 매트인 거에 어떤 걸 더해? 가격을 더해라. 그리고 그 옆에 count if는 뭐냐면요. count, 세는 거예요. if는 조건이죠. 세. 몇 개인지 세는데 조건이 뭐야? 전기 매트인 게몇 개인지 세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쓰는 겁니다. 함수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해서 여기 들어갈 거지. 자는 sum if부터 if 치다 보면 나와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함수로 들어가 보면은요. 자, sum if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range 범위입니다.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이요. 자,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 자, 뭐냐면 요만큼이죠. 요만큼 이게 전기 매트인지 확인할 거니까. 그쵸? 자, 조건은요. 더할 셀의 조건을 정하는 수, 식, 텍스트요. 얘네 중에 어떤 거? 전기 매트인 거. 그래서 전기 매트인 거를 찾는 거예요. 얘도 큰따옴표 해줘야 되지만 안 해줘도 지가 알아서 큰따옴표 붙어요. 그쵸? 자, sum range 더할 범위는요. 실제 구하고 싶은 거, 요거 중에 더해야 돼요. 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상황? 처음에 레인지는요, 내가 구할 조건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전기 매트가 있는 얘네들 중에 두 번째 전기 매트. 전기 매트가 어디 있어요? 찾았어. 땅땅땅. 이게 세개 있어. 세 번째 거는요, 썸 레인지. 얘는요, 그러면 걔네들 조건에 맞는 애들을 실제 더할 값은요, 요거요. 가격. 그래서 요 범위를 잡아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상황? 자,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지금 이게 뭐예요? 다 더한 값이죠. 요거 전기 매트의 값을 더한 거죠. 근데 더한 게 아니라 평균 구하는 거잖아, 우리는. 그러면 나눠줘야 돼. 뭘로? 3으로 나눠줘야 돼. 근데 내가 3 입력하면 틀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뭘로 해야 돼? count if라는 걸로 해야 돼. 그럼 이 뒤에 여기 다시 할게요. 여기다가 짠 나눠줄 거야. 나누기는요 슬래시예요. 함수에서 엑셀에서 곱하기는 별이고요. 나누기는 슬래시입니다. 나누기 그래서 뭘로 나눌 거예요? 뭘로? count if라는 걸로 써볼게요. count if 하다 보니까 나왔다 여기 있다. 지정한 범위 내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더블 클릭 해보면은요. count if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함수를 눌러보면 count if 함수 range 범위는 어디예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범위 중에
전기 매트인 거, 크라이테리아 조건입니다. 전기 매트인 거를 구해볼 거예요. 이렇게 세 개 나오죠. 이해됩니까? 카운트 if는요, 범위 내에 그 조건에 맞는 게 몇 개 있는지 카운트하는 거예요. 세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니까 3 나왔고요. 확인을 눌러보니까 이렇게 요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이 떴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이게 함수가 두 개 있어서 어렵긴 한데 함수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전기매트 가격 평균 비교니까 평균이니까 전기매트가 뭐 있는지. 아, 요거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조건들을 찾아서 여기를 더하고 그리고 나서 세 개로 나눠야 되는데 그 세 개 어떻게 구하냐? 카운트 if로 아, 여기서 전기매트인 걸 골라서 몇 개인지 세는 거구나. 그래서 나누면 되겠네.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 쉽지 않아요. 몇 번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3번 끝났고요. 요 색깔은 다시 없애줄게요. 자, 좋아요. 4번 갈게요. 얘도 끝났고. 자, 전기요 최고 소비전력. 4번은 6칸입니다, 여기. 전기요의 최고 소비전력을 구하래. 전기요. 아까 한 것처럼 전기요, 전기요. 여기 있네. 그쵸? 최고 소비전력.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dmax 함수를 이용하래요. dmax. 앞에 d 붙은 함수들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고요. 주어진 범위를 잡은 다음 그 범위 내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함수고요. d 함수는 거의 매번. 한 10번 중에 9번은 d 함수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 것 같아요. dmax, 뭐 dsum, dAverage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d 함수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두시면은 거의 한 문제는 반드시 맞추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전기요 최고 소비 전력. 아까처럼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전기요. 여기 있다. 전기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전기요. 여기 전기요. 있네요. 얘네들의 최고 소비 전력. 소비 전력 여기 있네. 얘와 얘. 요 세 개. 95, 120, 100, 150. 그 중에 최고니까 150이 여기 나와야겠네. 이해되시죠? 뭔지. 얘를 함수 써야 돼. 함수 하나니까 좀 쉽겠네, 이번엔. dmax라는 함수예요. 써볼게요. dmax. 나왔다. 자, 지정한 조건 내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값 중 가장 큰 수 구하는 겁니다. dmax 더블 클릭. 자, 함수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dmax 데이터베이스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조건의 범위인데요. 범위 잡을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우라고 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가지고, 원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내가 원하는 조건. 지금 제가 노란색 칠한 요거 있죠. 여기 전기요야 하는 거 그리고 원하는 값 있죠. 그러면 요 메뉴를 포함해서요, 메뉴부터 원하는 값 그만큼만, 이거만 있으면 돼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원하는 값 조건부터 찾으려는 값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메뉴 포함해서요, 요렇게만 잡아주시면 사실은 끝나요. 필드는요, 몇 번째 줄에 있나요? 내가 원하는, 구하려는 값이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있네요. 우리 소비 전력 알고 싶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숫자는 4입니다. 크라이테리아, 조건이죠. 조건은 뭐였어? 조건은 어떤 거야? 방식이 전기요인 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메뉴부터 방식이 전기요인 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연속으로 안 나오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100% 연속으로 나와요. 항상 100% 연속으로 나오니까 D 조건의 D 함수의 조건은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니까 150 나왔죠. 이해되시죠? 자, 아까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고 했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조건 범위가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라고 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필드, 내가 알고 싶은 값이 어디 있어? 이거잖아. 몇 번째 있어? 조건이 이번에는 이 범위가
요만큼이었잖아요. 범위가 요만큼. 그쵸? 알고 싶은 값 어디?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있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X는 여섯 번째. 조건은 똑같겠죠, 이거.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답은. 이해되시죠? 왜 이거를 요 조건과 내가 알고 싶은 값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시켜줬냐면요. 이것만이 아니라, D함수만이 아니라, 이따가 VLOOP이라는 함수 나오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원리를 알려드린 겁니다. 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확인 눌러보시면은 답은 나옵니다. 범위 어떻게 잡아도 답 틀리지 않아요. DMAX 함수. 여기 주어진 함수만 이용했으면은 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감정 없고요. 자, 좋습니다. 그럼 DMAX 함수도 끝났어요. 자, 다음. 두 번째로 큰 가격. 이런 게 제일 좋아, 제일 쉬워요. 라지 함수들이야. 자, 두 번째로 큰 가격. 더 이상 설명도 없어. 아, 이거 색깔 지울게요. 미안. 색깔 지우고. 자, 두 번째로 큰 가격은요. 가격 어딨어, 가격. 여기 있네. 가격. 얘네들 중에 두 번째로 큰 거.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래서 함수 뭐 쓰라고요? 라지 함수들이야. 써볼게요. 등호, 라지. 이제 이거 쓰는 거 어렵지 않죠? 라지 함수, K번째로 큰 값 구합니다. 나와 있네.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를 눌러보면은요. 자, 가격. 얘네들 중에. 그쵸. array는 범위에요. 범위 쭉. 여기 설명 나와 있어요. 밑에. 데이터 범위입니다라고. 얘네들 중에 K는 뭐야? K번째 큰 값. 몇 번째 큰 값?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두 번째로 큰 가격이래. 두 번째 E 하면 나왔네요. 끝. 확인 누르면 끝납니다. 짱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함수의 마지막. 얘도 했고. 자, 마지막 6번은요. 소비전력. H14사에 선택한 제품코드에 대한 소비전력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 사용하래요. 항상 똑같아요. 이거 100% 나오는 겁니다, 이건. 자, 요 부분은요. 항상 요 값을 가지고 찾는 건데, 뭘 찾느냐? 요거. 소비전력을 찾는 겁니다. 해서 사실 문제 안 봐도 이거는 풀 수 있어요. 자, 얘가 변해요. 그쵸?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어. 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값이 달라져야 돼. 예를 들어 첫 번째 BK1021 이 첫 번째 걸 구했으면 요 칸에 나와야 될 값은 뭐야? 소비전력이 요거 95 나와야겠지. 두 번째 거 골랐다. 얘를 골랐다. 그러면 19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거는요? 350이 나와야겠지. 자동으로 떠야 돼. 이거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가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VLOOKUP. VLOOKUP 할 거예요. 등호 VLOOKUP 치다 보면 나와요. 이렇게. 자, 더블 클릭. 짜잔. 함수 눌러보면은요. 자, 좋습니다. 이런 함수가 나왔어요. 자, VLOOKUP VALUE. 첫 번째는 찾을 값이에요. 내가 원하는 값. 바로 이 값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값이 바뀌어요. 바뀌는 값 찾아주고요. 테이블 어레이. 어레이가 범위예요. 자, 표 어디까지 범위에 잡느냐 하는데 VLOOKUP은요. 아까 D함수도 이렇게 범위 잡았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잡을 건데 VLOOKUP과 D함수가 다른 점은 D함수는 D에버리지, 뭐 D썸, D 아까 DMAX였지. DMAX 이런 것들은 메뉴까지 잡아줘야 돼, 무조건. 근데 VLOOKUP은요. 메뉴 안 잡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 알아두셔야 돼요. VLOOKUP 항상 나오는 거라서 알아두셔야 돼요. VLOOKUP은 메뉴 안 잡고요. 여기서 나온 요 값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얘들. 그쵸? 그리고 아까 D함수 범위 잡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값이 뭔데? 여기서는요. 이 소비 전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해야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찾는 값 그리고 원하는 값 다 포함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VLOOKUP은요. 여기서 나온 요 값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값까지 원하는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 지정됐어요. 세 번째는요. 똑같이 몇 번째 줄에 있냐고. 여기가 1이죠. 1, 2, 3, 4, 5, 여섯 번째 줄에 내가 원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3번은 여섯 번째 줄. 그리고 마지막 논리, 여기는 false, true 있는데 항상 우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고 싶어요. false를 써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은 뭐 0, 1스라는데요.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정확하게 일치, false 써줄게요. false. 선생님, 근데 아까부터 왜 소문자 쓰세요? 여기 다 대문자인데? 대소문자 안 가립니다, 얘네들은. 괜찮아요. 텍스트가 아니고, 이렇게 엑셀을 이해하는 식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 안 가려요. 상관없습니다. 자, false 쓰면은요, 정확히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요, 이거, 첫 번째 거잖아요. 요거에 what? 95 나왔죠. 바꿔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 두 번째 거짠 해보면, 190이잖아. 190 나왔네. 그쵸? 세 번째 거짠 해보면요, 350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요게 브이룩업입니다. 항상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형식 똑같으니까 몇번 연습하시면 절대 틀릴 일 없습니다. 자, 다 입력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요 메뉴들. 그래서 얘도 첫 번째 걸로 요렇게 맞추시는 게 끝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얘도 브이룩업도 끝났어요. 자, 해에서 함수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 조건부 서식만 하시면 되는데 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자, 얘네들 우리 아까 여기 첫 번째에서 정렬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렬을 얘네들 지금 안 보여가지고 아까 못했었는데 진짜 보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정렬을 안 했다 하면은 아마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사실 이거 150 아니면 이거 9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도 이게 틀린지 맞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이 안 나면 땡이에요. 이것도 정렬 안된 걸로 해서 감점됩니다. 그러니 처음에 정렬하실 때 그냥 이것도 기억나시면 정렬해 두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정렬해서 이런 식으로 정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안 했으면 마지막에라도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반드시 정렬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점점 안 당하는 요인입니다. 자, 됐고요. 마지막 조건부 서식 갈게요. 조건부 서식은요, 조건을 주고요. 그거에 맞으면 자동으로 색깔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글꼴이 바뀌거나 하게 만드는 거고요.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소비 전력이 150 이하인 거, 소비 전력 여기 있네. 요것들을 확인하겠네. 150 이하,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요. 뭐얘 75짜리도 있고 120, 150 이하니까 150도 포함이네. 이렇게 네개 정도 있겠네. 얘네 이하인 행 전체에, 그러니까 지금 요 하나를 판단해서 얘만 고쳐준 게 아니라 요행 전체를 판단해 주는 거야. 요행 전체를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한 줄은 다 요게 되겠지. 이 글꼴 파란 굵기가 되겠죠. 얘도 그렇고 또 얘도 그럴 거고요. 요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얘네들을 판단하니까 범위는 얘네들이 될 겁니다. 아,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굳이 뭐 데이터가 요거밖에 없는데 뭐. 자, 요만큼 잡아주시고요. 얘네들에 대해 조건부 서식 갈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요, 그 홈탭 바로 오른쪽 보시면요, 여기 스타일이에요. 여기 조건부 서식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거할 거예요. 새로운 규칙, 새 규칙. 자, 어떤 규칙을 할 거냐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식을 이용하여 하래. 수식 어딨어? 맨 마지막에 여기 있어요. 수식. 항상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수식. 아, 두 가지 정도 유형 나오는데, 하나는 아예 생뚱맞은 거라서. 자, 수식을 이용하여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범위를 쓸 거예요. 범위 아까 뭐였냐면은 소비 전력을 판단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는 거 아니고요. 조건부 서식은요, 한 칸씩 판단해요. 그래서 시작할 칸 여기요.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 칸, 시작하는 칸 골라주고 얘부터 판단한 다음에 옮겨가는데 아까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랭크 EQ에서 사실 설명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트릭 케이스여서. 자, 앞에 보시면 GO인데 분명히 여기는 GO예요. 그쵸? 근데 달러가 붙었어, 앞에. 아까 앞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 많았는데 그냥 넘어갔죠. 달러가 붙은 게왜 붙었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 달러가 붙었으면요, 이 칸은 무조건 고정이란 뜻이에요. 아까 우리 함수는, 아니 엑셀은요, 복사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다 같이 따라간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달러가 붙어 있으면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지금 조건부 서식은 얘 칸으로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 이칸 검사가 끝나면 다음 칸, 다음 칸,
다음 칸, 또 끝났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줄에 다음 칸, 다음 칸,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달러가 붙었으면 요 칸만 검사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만 판단할 거야. 그럼 안 되잖아. 우리 검사할 건 뭔데? G5 검사해야 되고요. G6, G7, G8, G9. 그러니까 다른 G는 움직이지 않아. 요 소비 전력만 할 거니까. 그래서 G는 앞에 달러가 붙어도 괜찮아요. G는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근데 O 앞에 달러 붙었으면 O에서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O 앞에 달러는 지워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달러는 살려주고요. 뒤에 달러는 없애줄 겁니다. 그래야지 이 세로로 요만큼만 검사를 할 거야. 이 8개만. 만약에 이 G 앞에 것도 지우면 어떻게 될까? 요 전체 칸을 다 검사할 겁니다. 그럼 올바른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올걸요? 왜냐면 얘네들이 150보다 당연히 다 크고, 얘네들은 150보다 무조건 크고, 얘네들은 150보다 무조건 작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달러 표시 어딨냐, 4 위에 있네요. 달러로 G는 고정. 그래서 G5 검사한 다음에 옆으로 갈래니까 못 움직여. 그럼 아래로 내려와야지. G6, G7, G8, G9 여기까지 검사를 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줬으면요, 소비전력이 150 이하래요.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작거나 같아요. 이것보다 150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식입니다. 자, 서식을 어떻게 바꾸라고? 파랑 굵게. 서식 클릭해보면요, 색깔 파랑 여기 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파랑 강조 1. 이건가? 얘는 파랑 강조 5. 얘인가요? 얘는 그리고 얘는 뭔가 진한 파랑이네요. 이건가 보다. 네, 맞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글자 나오는 거 보고 정확한 값 고르세요. 파랑. 그리고 여기 굵게 됐으면 확인 하면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면요, 짠 해서 자동으로 판단, 아까 얘기한 네 가지가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 전체 줄이 다 색깔이 바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해서 조건부 서식도 끝났습니다. 이게 처음 하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하시면은 조건부 서식이 제일 쉬워요. 실제로 어려운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해서 두 번째 이 함수도 끝났어요. 함수 진짜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몇 번 연습하세요. 저라고 처음부터 함수 잘한 거 아니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함수 몇 번 연습해 보시고 해두시면 나중에 실무하실 때 훨씬 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체크.